최근 비가 내리며 여름의 더위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 가요계 아이돌들의 열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수들이 어떤 무대를 만들어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KBS ETV 뮤직뱅크에서 가수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로 구성된 한일 듀엣 럭키팡팡이 첫 번째 싱글 담다디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팬들의 뜨거운 환호성과 함께 시작되어 마지막까지 흥겨운 분위기를 유지했다. 두 사람의 상큼하고 발랄한 퍼포먼스는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개성 있는 보컬은 음악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럭키팡팡의 데뷔곡 담다디는 원곡자 이상은의 곡을 디스코 버전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후렴구가 특징이다.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는 무대에서 이 곡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며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두 사람의 퍼포먼스는 상큼하고 에너지가 넘쳐 관객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다현은 특유의 밝고 힘찬 목소리로 곡의 분위기를 주도하며 무대의 중심에 섰고 스미다 아이코는 부드럽고 청량한 목소리로 곡의 멜로디를 부드럽게 감싸며 완벽한 하모니를 이뤄냈다. 이들의 호흡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해온 듀오처럼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 이날 뮤직뱅크 생방송 무대는 팬들과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의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현장에 모인 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이들의 공연을 응원했다. 두 사람의 퍼포먼스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는 쉽게 멈추지 않았다. 럭키팡팡은 이번 뮤직뱅크 무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 출연과 공연을 통해 팬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두 사람은 각각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두 나라의 음악적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다현은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스미다 아이코는 청량하고 맑은 목소리로 일본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조화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럭키팡팡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두 사람의 상반된 개성과 장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김다현의 강렬하고 힘찬 목소리는 스미다 아이코의 부드럽고 청량한 목소리와 어우러져 새로운 음악적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또한 두 사람의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럭키팡팡의 무대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많은 팬들이 두 사람의 무대를 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도 팬들의 열띤 응원은 계속됐다. 또한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두 사람의 무대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다. 럭키팡팡은 이번 뮤직뱅크 무대를 시작으로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음악을 알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각각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며 더 많은 무대에서 팬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이다. 두 사람의 밝고 활기찬 에너지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이며 럭키팡팡의 무대는 항상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로 구성된 한일 듀엣 럭키팡팡은 첫 번째 싱글 담다디 무대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의 상큼하고 발랄한 퍼포먼스와 개성 있는 보컬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럭키팡팡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 출연과 공연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음악을 알릴 것이다. 두 사람의 조화로운 무대와 에너지는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럭키팡팡의 무대와 음악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한다.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